이제 116쪽 상을 한번 보시죠. 상알파제 천상이 대윤희의 군자 이하야 아락 양선하야 순천 휴명하나니라. 화구제 천상하야 주견 만물지 중다구로 위태윤이. 태윤은 번서지의라 군자 간태유지상하야 이 알절 중악하고 양명설류하야 이봉순천휴미지명이라. 만물중다즉 유선악지순이 군자향태유지성의 당대천공하얌 치양서류하나니 지중지도는 제아락양선이님 악징선권이 소이순천명이 안군세냐람. 화제천상의 소주제광하님 위태유지상이요. 소유기대의 무이치지즉 흔어리 맹어기간의람. 천명은 유선이 무악구로 아락양서는 소이순천이님 반지여신의 역약시이라. 상활 화재 천상이 대응이니 불화자 불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유께잖아요. 군자 이하야 그 상을 군자가 이용할 때는 아락 양선하야 알자는 막을 알자고 악함을 막는데 악한 마음자리를 막고 양선 선 저는 그렇게 풀이하고 싶은 거예요. 악한 마음을 막고 양선 선행을 드날려서 아까 그 112쪽에 있는 거존칩유 그다음에 알악양선 이렇게 여덟 글자를 이렇게 써놓고 공부하면 큰 공부가 될것 같아요. 순천 휴명 하나니라. 여기 휴자는 클 휴자예요. 아름다운 휴자예요. 하늘의 명령처럼 크고 아름다운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 천명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된다 해가지고. 그게 대유계야. 화, 고제, 천상하야, 불이 높이 하늘 위에 있어서 조견 만물지 중다구로 그 만물에 많고 많은 것을 비춰주기 때문에 위 대윤이 안 비춰주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왜그 스탠드 같은 거 보면은 불빛이 이렇게 비추면 그만큼만 이 불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모든 걸다 비춰주니까 다 갖고 있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유는 번서지의라 이 번자는 뭐한 가지, 두 가지, 일이 막천 가지, 만 가지도 막 번잡하다고 하잖아요. 번. 서자는 여러 서자예요.
이게 대유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많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 그 속에는 별 대 별종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 정자가 여기 상에서 풀이할 때 번서지라는 말로 풀이한 거 보면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그 번서한 중에는 종류도 많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자 관 대유리 상하야 군자가 대유의 상을 보고서 이 알절 중악하고 이 묻 악들을 그러니까 많은 악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짜리 또는 그 악한 것들을 알절 여기 알자는 막을 알자고 막을 알자는 미연에 막는다는 거고 절자는 이미 벌어진 거를 끊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절이라는 말을 쓴 거죠. 알절. 예. 이제 똑같은 말로 쓴다면 그냥 알, 악 딱 끊었으면 될 텐데 알자와 절자를 독에 다는 것은 많은 악들이라고 하지만 악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악한 마음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고 나쁜 행동들은 못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알절인 것 같아요. 알절 중악하고 양명 설류하야 여기 설류할 때 류자는 사람 인자로 볼 수도 있어요. 선한 사람들을 드날릴 양자고 명자는 밝힐 명자로 보세요. 그러면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숨어서 하잖아요. 대개 그러다 보니까 그 선행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양이고 그 사람들이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세상에 이렇게 빛을 보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명설류하야 이 봉순천휴미지명이라 그래서 봉순천휴지명 하늘의 크고 아름다운 명을 따르고 받들어야 된다는 거죠. 쉽지가 않네. 만물 중다 즉 모든 많은 물건들이 많고 많다 보면 유선악지수하니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 즉 선악의 다름이 있으니 군자 향 대유지성에 군자가 크게 갖추고 있는 거죠. 번서지니까 많은 사람들의 성대함을 거느리고 누릴 적에 당 대천공하야 마땅히 천공을 대신해서 하늘이 조물주가 만드는 것을 천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만드는 그 공을 대신해서 치양서류하나니 그 많은 무리들을 다스리고 길러주나니 이게 하늘의 역할이잖아요. 치중지도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도는 제 아락양선이다. 악을 막고 선을 드날리는 것일 뿐이니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쓰면 다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만 막으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악한 것은 막고 선한 것은 자꾸 드날려서 사람들이 선한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악 띄어서 읽으면 안 돼요. 알악과 양선을 동시에 되는 거죠. 악징선관 참 권선징악이라고 우리 흔히 알았었는데 이게 써놨네 그죠? 악징선관 그게 뭐예요?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면함이 소위 순천명이 안군생냐라 그것이 바로 천명에 순응하면서 많은 생명체들을 편안히 하는 이유가 된다 이거죠. 즉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까닭이 되더라. 화재 천상에 불이 하늘 위에 있음에 소조자 광안에 비추는 바가 넓으니 위 대유지 상이요. 거기서 대유의 상이 되고 소유 기대에 가진 바가 이미 크매 무이치지즉
근데 그 많이 갖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스릴 수가 없다면, 그지요? 자기 집에 뭐 수천 가지 짐을 갖고 있고 물건을 갖고 있다 해도 정리하지 못하면 그건 만상건물인 거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 위주로 말할 때 무의치, 다스릴 수가 없다면 흔어리 맹어 기간이라. 흔자는 틈이 벌어지는 거고 얼자는 이게 이제 움이 돋는 거니까 곁가지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이거는 통치가 하나로 안 되고 둘로 셋으로 갈라진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맹어 기간이라. 그 사이에서 싹이 트게 될 것이다. 천명은 유선이 무학고로. 천명이라는 것은 아까 원형이죠. 천명은 유선이 무학이에요. 선은 있고 악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학의 본령이에요. 아락 양선은 그러니까 악함을 막고 악한 마음을 막고 양선 선행을 드날리는 것은 아니면 선한 선심을 드날리는 것은 소위 승천이 그것이 바로 하늘에 순응하는 것이야. 그러니 반지 여신의 자기 자신 몸에 반성해 볼 적에 역약시이다. 또한 이와 같이 할 뿐이다. 하루를 반성할 때 내가 악한 것은 없었나?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잘못한 건 없었나? 그리고 아 내가 오늘 잘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대로 맞는 거죠.